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도 5살 아동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혼한 엄마의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가 지난달부터 주요 도심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정책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실제 교통사고가 줄었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방대학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강릉시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이 세계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총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헬로 TV 뉴스 강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